신 소장의 시그널 셧다운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코로나 그 4단계 이후로 집에 더 자주 계시게 되죠. 며칠 네. 안 지났습니다만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많은 것을 깨달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막 아니 인테리어 공사를 왜 이렇게 해처하는지. 네. 지난주에는 옆집, 이번 주에는 윗집, 다음 주 공지사항에는 아랫집, 돌아버리겠다. 그런 댓글이 많이 봤고요. 진짜요? 집에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다 해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라 저기 빨간벌레 나오고 녹물 나오는데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조항이 또 있어서 들어가서 살다가 살라고 하면은 거기 못 사니까 이제 4, 50년 돼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미치겠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한지 처음 알았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이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아니 우리 집 공기가 이렇게 안 좋았어? 아니 당신이 지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구박받고. 아니 우리 집에 정수기 원래 이랬나? 아유 정수기도 안 들여다보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더니 집안 살림 아니까 정신 좀 차려지니? 그러니까 아 뭐 반말을 쓰던 저랑 상황극을 하시지. 네? 모노 연기를 하시네요. 하여튼 집안에 네. 관계된 거에 각성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랬나? 원래 이랬어 우리 집이? 그랬더니 아이 2주일 저 격리 당하면서 살아봐 당신이. 그러면서 많이 느꼈겠죠.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소음의 그것도 느끼고요. 소음. 소음이 이렇게 심각했나? 네. 난 밤에 들어와서 몰랐는데. 이런 소중함을 그동안 고생했어. 하면서 안으면은 가족의 화목이 오는 거고. 그래서 싸움이 나버리면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그 방 한 틈 사이에서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네, 부디 싸움은 하지 않으시고. 예. 이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느낀 것은 작년 3월 이후에 코로나19로 많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미들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기업을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 예. 다시 또 이 기업을 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빠졌습니다. 빠졌군요. 다시 또 해야죠. 네. 네. 제가 화학주 줍줍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주들이 그 줍줍 화학주 줍줍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앵커님은 손 안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48만 원짜리가 2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주식이요? 대한유화죠. 대한유화? 네.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어제 10% 올랐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제요? 어제. 근데 저희는 그렇습니까? 이미 며칠 전에 했잖아요. 한주 전이죠. 그렇죠. 줍줍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또 이것도 줍줍을 해야 돼요, 지금. 네네. 또 기업을 좋아하시니까 바로 한독 네. 크린텍을 줍줍을 해야죠. 한독 크린텍. 줍줍. 자, 25,000원짜리가 14,000원 갔습니다. 손이 가세요, 안 가세요, 이번에는? 예, 아니, 이거는. 이번엔 손이 가세요, 안 가세요? 일봉으로 보니까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3개월. 왜? 네. 왜 기쁜 물의 중요성을. 아니, 왜 기쁜 한숨을 쉬세요? 네. 3개월 아니, 동안, 아니, 4월 26일 날 정확히 최고가를 찍고 윗꼬리를 길게 단 이후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차트라서 지금 바닥이 언제, 어디일지 모르겠는. 자, 코로나 네. 수혜입니다. 왜냐? 집콕으로 인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왠지 아세요? 약수 들어가시던 분들, 생수 사 먹으시는 분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정수기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 그래요? 산에 약수물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 그렇다고 마트에 생수 사러 가는 것도 짜증나. 그렇죠. 자 정수기를 할래. 근데 정수기 코디 오는 것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가 관리형 모델, 필터가 배송이 옵니다. 저희 또 필터가 배송이 왔어요. 제가 달았어요. 네. 바로 그게 포인트죠. 또 화나셨어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혼자 일 다 바로 하셨죠? 그게 포인트. 코웨이, 쿠코홈시스, LG전자, SK매직, 뭐 삼성의 비스포크 정수기
싸워서 무슨 점유율이 찢어지고 누군 눌리고 난리를 치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한도 클린텍 필턴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계정수 총 집합 계정수만 늘어나면 되는 거죠. 무슨 그 안에서 코웨이가 1등을 하니 쿠코홈시스가 1등을 뺐니 비스포크가 LG전자를 제치니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그냥 정수기 물 먹는 사람만 산에 가던 사람 생수 시켜 먹던 사람만 정수기 시장으로 와갖고 이 총 계정수만 늘어나면 한도 클린텍은 그냥 필터만 뿌리면 되니까 그렇죠? 어떤 뭐 그 있잖아요 뭐 직수형이니 뭐 있잖아요 직수형으로 뽑아져 나오니 또 뭐예요 또 뭔 형이죠? 뭔 형 있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형태도 상관없고 메이커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계정수만 늘어나면 여기서 활성탄 블록 필터를 만든다. 그 물 속에 있는 거를 정제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활성탄 블록 필터가 코디님이 안 온다. 네. 요즘에 싫어하세요. 네. 요즘에 들어오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집안에. 집안에 기사님이 들어오는 걸 자체를 꺼려요. 도시가스 점검 자체도 자가 검침을 해버려. 도시가스 검침원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 지금.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비대면. 음식 배달도 다 비대면. 그렇죠? 안 들어오죠? 배달원 얼굴 본진 적 있으세요 요즘에? 없죠? 네. 다 비대면으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자가관리형 모델. 이게 늘어나고 집안에서 물의 중요성을 깨닫다 보니 이렇게 된다. 아 뭐 그 만약에 나는 생수 배달시켜 먹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거에 관련된 걸 하면 되죠. 그거에 관련을 하시면 돼요.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자꾸. 그거에 관련된 생수... 비닐 만든 업자 하시면 돼요. 아, 비닐. 네. 마트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어서 말은 안 드릴게요. 아, 네네. 태자로 시작하는 종목. 어이였죠. 아니, 예? 자, 비닐 만든 업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두 번째 SPG. 아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SPG 자. 테이펙스. 아 네 맞아요. SPG. SPG는 뭐죠? 모터 만드는 회사. 아.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소음. 지금 소음. 아까 제가 인터넷 댓글 얘기 드렸죠. 네. 지금 돌아가시겠대요 다들. 네. 네. 돌아가시겠대 진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네. 돌아.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네. 음스도 버리기 싫어 이제. 음식 이 음스 얘기 먼저 할게요. 음스도 버리기 짜증나. 그리고 음스가 지금 불법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 음스 분쇄기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그 이서진 씨랑 또 그 누구예요? 김남주 씨가 선전하는 거. 음식물 처리기. 그게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는데 그게 좀 뜨고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가 분쇄기가 돌아가면서 네. 그걸 놔두면은 다 가루가 돼요. 네. 커피 가루같이 돼요. 맞아요. 닭뼈도 모두 다 넣으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 하수 그 설치하는 싱크대 설치하는 거 있죠. 네. 그건 지금 환경부에서 문제를 태클을 걸어가지고 네.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커졌어 지금. 네. 그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모터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지금 다 집 안에 있잖아요.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옛날 집들 층간소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층간소음제. 다 들려요. 옆집 응가 싸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 모터 소리 시끄럽잖아요. 난리 나요. 지금 살인 나요. 진짜로. 지금 같은 코로나19 집콕 시대에. 그럼 이제 모터에서 소리가 안 나는 모터를 써야 되거든요. SPG가 BLDC 모터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있는 브러쉬를 없애버려가지고 안에 소음이 안 나요. 소음이. 그래서 음식물 그 처리기에 돌아가는 게 켜놔도 소리가 안 나요. 그 음수를 버리러 가지 않아도 되고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집안에서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물의 중요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얼음 분쇄기 냉장고에 달려 있잖아요. 얼음 나오는 거 얼음 냉장고 네. 디오스나 이런 거 그 네. 얼음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터 다 만들고 네. 복사기 패밀리 녹즙기 운동기구 자판기 다 만듭니다. 예. 거기에 주력 제품은 기어드 모터예요. 기어드 모터가 감속 기어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게 뭐냐면 모터의 힘이 약해도 회전수를 높여줘가지고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그 모터가 기어드 모터예요. 그리고 아까 BLDC 모터는 소음이 적은 모터. 어쨌든 이 모터가 정수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느끼고 생활 가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SPG 모터가 장착이 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뭐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목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예, 마지막 종목까지 다 보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한도 클린텍의 뭔가 심상치 않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마지막 종목은 경동 나비엔.
자, 경동나비에는 왜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해주실 거면서. 자, 보일러. 진짜. 나 빨리 얘기하고 갈게요. 어차피 보일러? 래퍼시잖아요. 보일러잖아요. 래퍼. 아, 래퍼요? 주식도. 빨리 해야 되니까 또. 예. 보일러인데. 경동나비엔. 그래서 겨울철 수혜주라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아닙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주가가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뭐냐? 이건 또 뭐예요? 환기, 환기. 환기. 지금 자, 초록창에다가 환기 쳐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뉴스가. 어디서 나오죠, 뉴스가 지금? 현대백화점 그 시점부터 지금 다시 4차 대유행 터졌잖아요. 무역센터점. 네. 거기부터 환기 얘기 계속 나와요, 지금.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상원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 왜 이렇게 길어? 8일날 브리핑을 하셨는데 이번에 백화점, 식당, 집단 감염의 공통 요인을 분석을 했더니 환기가 충분히 안 되는 공간의 공통점이 나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날 뭐예요?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 맨날 이제 전격 전부 이제 계약을 시키겠다. 대신에 교실에 매 30분마다인가 계속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환기. 환기 안 되면 지금 이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국토교통부가 2006년에 법을 제정을 했는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만들 때 환기 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되는 법안.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천장을 잘 보세요. 환기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동그란 게 달려 있어요. 화재 경보기랑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30세대로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났다는 게 완화가 됐다는 거죠. 100세대 이상일 때만 됐는데 30세대 이상 신축할 때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동나비엔에서 2019년에 뭘 내놨다? 나비엔 청정 환기 시스템을 내놨죠. 귀뚜라미도 내놨어요. 보일러 하는 애들이 다 환기 시스템을 내놨어요. 이걸 B2B로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완화가 되고 신축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 수혜. 혹은 리모델링이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선행해서 리모델링이 추진이 된다. 지을 때 전부 환기 시스템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건설 B2B의 수혜주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 특수기업에서 사계절 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당연하다. 그리고 B2B로 시작했던 환기 시스템이 요즘에 초록창에 또 검색해보세요. B2C로 다 팔고 있어요. 물론 엄청 비쌉니다. 근데 집안에 영유아가 있거나 지금처럼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 어? 하도 구박해서 짜증나가지고 내가 플렉스 한다. 부인이. 당신 짜증나니까 입 닫고 환기 시스템 내일 주문할 테니까 기다려. 그러신 분들이 B2C로 깐다, 지금. 환기 시스템은. 왜냐면 구축이, 신축이 될 때까지, 재건축이 언제,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B2C로 그냥 자기 집만 까는 거예요. 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이거는 공기청정기랑 개념이 달라요. 전체 공기를 싹 다 빼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우와, 새 공기를 넣는 거예요. 이건 공기청정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텔에 가면 천장에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 같은 거. 예, 뭐 5성급 호텔은 설치가 됐을 거예요. 예, 특히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설치가 이게 거의 됐는데. 0이잖아요, 지금. 환기 시스템 설치된 게 0이.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지금 평수에 따라 다른데 예. 수백만 원대입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를 공기청정기보다 공이 몇 하나 대 더부터 공 10대 이상 네. 사야 되는 거구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기겠죠, 이제. 뭐 그렇죠. 재난지원금 전 국민 되면은 상위층에서는 그 돈 뭐 하겠어요, 그냥. 환기 시스템 깔아버리겠죠. 네. 내일부터 비수도권 추측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집안에 더 있게 되고 분명히 싸움이 우리 집 공기질 이랬어? 우리 집 물맛이 이랬어? 이런 헛소리들을 하시면서 이제 부인분한테 이게 또 부인분만 하면 되고 바뀐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남편분이 이제 집안에서 하고 부인분. 그런 경우 이제 어쨌든 왜 집 뭐라 그러죠? 윗사람, 내사람 어쨌든 와가지고 바깥사람, 그런 논란이 사람.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집안에 있다 보면. 저도 최근에 정수기를 새로 들였어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거기 잘 살펴보세요. 거기 한도 크린텍의 필터라던가 SPG의 모터가 장착이 됐다. 아, 그러면 볼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석연치 않은 구석에 있습니다. 한도 크린텍. 거의 보면 소장께서 맨 처음 얘기하시는 것을 가장 선호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도 크린텍 거래량이 저희 집 앞 슈퍼 손님보다 없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한 거는 덜 가고요. 제가 많이 가서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한 게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불타는 좀 장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한도크린텍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주주도 계속 팔고 있고 주식은. 글쎄요. 그 얼마나 큰 자금을 하시길래 뭐 이런 걸로. 아니 거기서 왜 갑자기 개인적인 그. 아니요. 앵커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얼마나 큰 자금을 분들이... 하시길래 그 정도. 근데 거래가 안 들어오면 뭐 주가가 일단. 아 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제가 말했잖아요. 뭐 제가 여기 뭐 마늘종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소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제가 소야 싫어하는 사람들 소야만 드세요. 아, 계란말이랑 그게 대답이 아니잖아요. 마늘종 드시지 마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전문가한테 마늘종 좋아하면 마늘종을 드시라고요. 아니, 전문가한테 주식 질문 물어보면 아 네. 싫으면 하지 마. 이게 무슨 전문가다운 대답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제가 굳이 하나를 찝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거지로 매기진 않잖아요. 제 말은 거래량이 네. 너무 적은데 우리 집 앞 슈퍼 손님보다 아,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거, 많은 걸 하시면 되는 아니, 거고. 근데 그래도 이제 네. 이 종목을 매력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거래량이 거래가 너무 자기의 안... 선택에 따라 아니 그걸 제가 찝어도 그것까지 제가 뭐 아, 그럼 그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뭐 제가 다이나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급등주하라고 얘기 드렸고 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그때도 뭐 만화할 때도 똑같이 얘기 드렸잖아요. 다이나믹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면 대형미디어 하는 거고. 아니 고양이처럼 아니, 얌전하게 있는 건 DNC 미디어를 하는 거라고. 뭐 예를 들면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걸로 논쟁할 건 아닙니다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투자하는데 괜찮다라고 만약에 조언하신 데는 이유가 있듯이 보통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식 거래도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피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뭐 어떤 호재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이런 걸 좋아하시면 카카오나 네이버를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작아서 예. 업종 섹터도 캐파가 작고 지금 이제 태동하는데 나는 거기에 힘을 싣고 싶다. 저희가 이러면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차이가 업종이나 섹터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그 정수기 필터라는 사업 자체가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와,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적은 거는 그 업종이나 섹터의 특성일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 죽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뭐 그런 이렇게 얘기해 줄 시간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 그 MPC 같은 업체나 대구 백화점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완전 소외주라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이 또 있죠. 아니면 더 심한 거 보여드릴까요? 삼화왕관.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누가 MPC 삼화왕관 대구백화점 또 뭐 있어요 세이브존 INC 야 너 누가 저런 소외주를 뭐 예를 들어 천일고속 야 그런 소외주를 누가 하고 있냐 근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완전 가치주의 소외주의 거래량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방송에서 이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미원 그룹 아시죠? 미원 SC, 무슨 미원 홀딩스 이런 거 거래량 아예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사고 팔 수도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아예 소외주고 관심도 없고 거래량 자체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래량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SPG를 얘기를 들려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린 건데 SPG는 뭐 요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요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짜 이게.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와. 문제지. 제가 이거를 뭐 하라고 떠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집콕으로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게 됐을 때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제가 반찬을 제공했는데 반찬을 남기셔도 돼요. 음식물 처리기에 버리시면 되죠. 그 반찬을 드시기 싫으면, 그렇죠? 그 음식을 굳이 먹어서 배탈이 나실 필요는 없어요. 배탈이 나실 것 같으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찬이 24첩, 30첩 밥 반상이기 때문에. 자, 이 지금 특히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와 관련해서 시장에 물량 부담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2분기 실적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래나 어떤 대주주 물량에 따른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이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죠. 아 스톡옵션이나 이런 거요? 그렇죠. 그 걱정도 근데, 아니 실제로 주가도 그만큼 빠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가가 올라서 스톡옵션 행사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그냥 강타 씨나 보아 씨도 고생을 해서 스톡옵션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아니 왜 갑자기 대주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하시다가. 아니요. 그게 주가가 올랐다는 반증이거든요. 주가가 네. 올랐으니까 스톡옵션을 행사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는 문제가 되죠. 주식이 고점으로 가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유상증 잘 때려요. 회사들이 대부분. 아니면 스톡옵션을 막 행사를 하고. 그래서 부담이 되죠. 그냥 물량 부담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실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기준을 세워놨다 접근해 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0개월 선에 왔거든요. 네. 한도 크린텍이 처음으로. 한도 크린텍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이런 얘기해 주시라고요. 네. 상장이 안 돼서 네. 10개월 선에 최초로 닿았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닿았어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자. 그런 그 대주주의 뭐 스톡옵션 행사했다는 물량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위에서 4, 50%가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선을 하나 잡아서 예.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 그렇죠. 아, 지금 속이 다시 네. 반찬 얘기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제가 이제 시계를 풀었더니 피디님께서 빨리 그만 방송 네. 끝내라고. 소장님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못다한 얘기들을 요즘 유튜브에서 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네? 홍보할 네. 기회를 다음에 드릴게요. 네, 안 됐네요. 나중에 홍보하십시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오늘은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한도 크린텍, SPG, 경동 나비엔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